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6.25 한국전쟁 역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쟁 당시 발생한 인권 유린에 대한 북한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 주관으로 1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에서 양일국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최근 한국 역사 교육에서 한국 전쟁에 대해 누가 먼저 전쟁을 개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거나 남침은 맞지만 정의로운 민족 해방 전쟁이었다는 식의 잘못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면서 어느 학설을 지지하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현재와 미래에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전쟁 당시 북한 전쟁 고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최근 만든 김덕영 감독은 한국 전쟁 당시 발생한 고아를 동유럽의 친선 교류 목적으로 팔아넘긴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북한이 정상 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전쟁 고아에 대한 역사가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